사회성이면 뭔지 알 것 같아. 아, 근데 나 사회성 말렙 아니야? 친화력이 말렙인가? 친화력이 말렙이고 친화력 말렙이고 사회성이 떨어져? 사회성 결여임? 아, 난 그거 반대인 줄 알았어. 내가 사회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아 내가 진짜 사회 부적응자구나. 능력도 없으면서 룰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능력이 없으면 룰.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알려줬어 나한테. 문서가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의 문제란다. 그러니까 너가 그 룰을 따르고 싶지 않고 바꾸고 싶으면은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너는 그러지도 않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니까 이렇게 눈 밖으로 나는 거라고. 그래서 엄마 아 불안을 딱 쳤지 내가. 엄마 그래 그거야. 난 나가야 돼. 그래서 나가야 돼? 어. 그리고 엄마는 깊은 탄식을 내쉬셨지. 아, 너는 인간이 덜렸다. 이제 내가 너가 여기 살게 되고 내가 해외로 가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우리? 그러니까 너가 일단은 페루에 갔다 와서 해외에서 온 지 얼마나 됐지? 지금 세 달 안 됐지. 세 달이 안 되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했었지? 순결 그 타이를 시작했어. 타이를 시작해서 내가 일을 좀 빨리 배웠어. 내가 일을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게 신축팀이 있었는데 하는 만큼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해주면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르쳐 준 거지. 그러니까 나도 신나가지고 막 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막 일할 때도 있고 타이를 관두고 인테리어 감리로 들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룰을 내가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막 잘하고 싶은 나머지 막 그 룰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된 거지. 경기 설치해 줄 수 있는 사장님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작업자 그냥 보고 있어도 됐어. 근데 나는 이제 궁금한 거지. 아 저게 왜 편심이 쓰이고 막 왜 점심을 쓰면 안 되고 이런 게 나 궁금했던 거야. 왜냐면 그 전날에 내가 유튜브를 막 공부를 하고 왔어. 막 뭘 써야 되는지 왜 이걸 쓰는지. 근데 그래서 내가 아는 척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난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약간 오만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지. 며칠도 안 돼 내가 이런 거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나도 이해는 가지. 나는 이 사람 사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랑 협력 관계인데 내가 이 사람이랑 약간 트러블이 있으니까 이거 중간에 불편해진 거지. 입사 3일 차에 전화가 와서 아 문석 씨 열심히 하고 뭐 센스 좋은 건 알겠는데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사고 치면은 뒷수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자기한테서. 뭐 근데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나의 생각을 정확히 말씀드렸지. 잘 정리하고 서로 지금은 아주 되게 좋은 사이로 끝났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4일만 잘렸어. 근데 갑자기 실직자가 되니까 그 생각이 든 거지. 아 이건 기회다. 이건 지금 당장 날 떠나라고 하는 기회다. 이러고 바로 다음 주에 티켓을 바로 예매했지. 다음 주 티켓을 그날. 그리고 지금 여행 계획 아무도 안 짰어. 아무것도 없어. 이틀 남았는데 출국. 그냥 가서 뭐 천천히 짜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 분주려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